이 시간에는 우리 한문문법에 보조사가 타동사로 쓰인 예 95페이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95페이지 표지 주시고 우리 보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보조사 뒤에 수로가 가요. 수로. 수로 앞에 놓입니다. 수로 앞에 놓여서 수로는 이제 동사하고 동사를 얘기하죠. 이렇게 이제 놓이는 거고 보조사는 요절적인 보조사가 돼. 수로 앞에 놓였었지. 근데 이 보조사가 여기 보조사 뒤에 수로 이곳이 않고 보조사 뒤에 뭐가 오냐면 목적어가 온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오면 이때 보조사는 보조사가 아니고 원래 그 한자가 갖고 있는 동사, 동사인데 이것도 타동사, 타동사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목적어를 뒤에 수반하는 동사를 동사 중에서도 타동사라고 해요. 목적어가 수반하지 않는 걸 자동사라고 하고 타동사가 된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하는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덕자가 있어요. 덕 뒤에 어떤 수라가 오면은 보조사니까 여기 이제 여기 가능 보조사라고 했죠. 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근데 덕인데 이제 목적어가 왔어요. 목적어가 오면은 이 덕의 타동사의 뜻이 없다. 손에 넣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우선 목적어 하는 것이 우리 뭔지 모르겠어요. 목적어. 자, 목적어는 을을 또는 뭐뭐뭐에 뭐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는데 조사가 붙어가지고 목적어 될 수 있는 건 일단 명사 또 명사가 두 개 이상 붙은 명사고 그 다음에 대명사. 그 다음에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 그 다음에 이제 목적절. 목적절. 절하는 요 안에 주하고 동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주하고 동사가 들어있는 것을 저를 목적절이라고 해요. 이런 걸가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안 보시는데, 조금 더 하나는 이제, 말씀드리자 보면은 우선 덕자부터 한번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려볼까요? 아, 근데 덕이 나왔네. 능. 자, 능. 첫째 예문을 보니까 능자가 나왔습니다. 자, 능 뒤에 수러 곧 동사 형용사 뭐 이런 경우면은 수러 뒤에 수러가 왔으니까 이거는 보조사. 보조사 돼가지고 뭐뭐 할 수 있다. 이게 뭐 이걸 가능 보조사.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능자가 있고 그다음 우리 인자 참다지요. 참다는 동사지요. 동사니까 이건 수러지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보조사지요. 그러면은 뭐뭐 할 수 있다. 어떤 가능 보조사가 되죠. 그래서 참을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능자 뒤에 능능이에요. 능자 뒤에 우리 서, 글씨, 그 명사지요. 명사는 목적어지요.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럼 명사가 목적어 왔으니까 어때요? 이거는 간보조사 아니고 타동사가 되는 거죠. 이 타동사 되면 잘하다는 뜻이에요. 글씨를 잘하다. 글씨를 잘하다. 이거 뭐냐? 글씨를 잘 쓰다. 이 말이겠죠. 그죠? 글씨를 잘 쓰다. 달라지죠? 뒤에 명사, 목적어가 오느냐, 뒤에 수로가 오느냐에 따라서 원리가 달라지는 거죠. 자,
첫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명서 한번 볼게. 필 일어났어요. 자, 명 서 이제 방금 봤는데도 요거는 서가 명사니까 목적어니까 글씨를 잘하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자, 자가 생략되어도 좋겠죠. 글씨를 잘 쓰는 사람 또는 글씨를 잘 쓰는 있어서 뭐 해가지고 명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써서 어가 생략된 경우도 볼 수 있고 자가 생략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자가 생략됐다 하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고 글씨 어가 해서 글씨를 잘 쓰음에 있어서 뭐뭐에 있어서 또는 뭐뭐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불태 이건 택이죠. 가리다 간천에 이렇게 썼죠. 그다음 필 붓이죠. 이 간천은요 이렇게 썼죠. 붓을 가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세요. 여기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담 다음 요거 이야기하다. 그 다음에 살림지라고요. 살림지라 그 다음에 자 살림의 지 관용사지 그렇죠? 명사가 하면서 의 분역 분류해서 살림의 즐거움락의 간체는요 그렇죠? 살림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요 목표 뒤에서 살림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사람 시자. 자 됐습니까? 살림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사람이 이 필 그다음에 짐 덕 살림 지치 보겠습니다. 일단 미필을 하는 거, 미필을 하는 건 뒤에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이 부분 부정사죠. 그래서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 부정 중에서도 그 부분 부정이라고 전체 부정이 하는 거 부분 부정. 자, 요 지는 참으로 진실로 참으로 하는 부사 뜻이고요. 자. 덕하고 우리 살림 지치 하고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건 취인데 취 그죠? 취 취할 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맛 먹는 맛이 아니고 우리 뭐 어떤 맛이 있다. 아 그런 맛이 있다. 그래가지고 먹는 맛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살림의 멋 살림 여기 뭐예요? 살림 지치 명사가 두 개 이상 됐으니까 명사 후라 그러고요. 뭐로 써있어요? 목적어죠. 그럼 이건 덕은요? 그렇죠. 타동사죠. 타동사가 되면은 보조사가 아닌 타동사가 되죠. 그렇죠? 명사고 명사고 목적어죠. 이거는 얻다. 얻다 뜻이거든요. 원래 반드시 살림의 무엇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또 얻다도 있고 이게 뭐 터득하다는 것도 있어요. 그게
도둑하는 거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요. 오셨습니까? 자, 오위 그 다음에 기소불위.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오위 그죠? 그 때문에 뭐뭐 하지 마라. 금지보조사죠. 그렇죠? 하지 마라. 이때 기는 그 사람이에요. 그가 요거는 그 바. 분리는 하지 않다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기소 분리하는 것은 그가 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마라. 요 안에 그죠? 그가 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무역. 그 다음에 기소불료. 욕이요. 욕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욕 뒤에 수르가 오면은 보조사겠죠. 그렇죠? 원하고 바로 원망 보조사거든요. 오, 뭐 하고자 하다. 우리 하고자 하다 했죠. 하고자 하려. 그럼 뭐 하려고. 그 다음에 욕 뒤에 목적어. 명사, 명사구, 대명사, 수사, 목적자. 목적어가 없을 때는 원하다, 바라다. 그럼 앞에 거는 역대 욕은요, 원하지 마라. 그랬더니 어떤 욕 다음에 위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려고 하지 마. 하려고 하지 마라. 기, 그가, 소, 불요. 역대 욕이 뒤에 보면은 목적어가 생겼는데 그가 바라다, 원하다. 그 뒤에 그가 그것을 바라지 않는 것. 다시 보겠습니다. 하려고 하지 마라. 그가 바라지 않는 말을, 원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새까맣게 칠하는 게 욕에 칠해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교정은 욕에도 새까맣게 칠해놨어요. 그렇죠? 원하지 마라.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뒷부분에 아마 새까맣게 바라다 원하다는 탐사 보고 새까맣게 칠해야 될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예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욕 위하고 이런 수로 하다라는 데지 가면 이때는 뭐예요? 보조사가 돼가지고 간보조사가 지금 뭐뭐 하려고 하다, 하려고 하다 또는 하고자 하다 이런 뜻이 되시고, 그다음 욕 지 대명사예요. 목적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원하다, 바라다. 이때는 원하다, 바라다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예문 이제 그 박의지 위인 그 다음에 행이의지 지위 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앞에 보겠습니다. 위 AB A를 B라고 하다.
널리 배우는 것, 그를 넓다에서 널리와 부사에서 널리 에 사랑하다. 밖에 하면 널리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비는 인이에요. 그러면은 밖에를 널리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고 한다 이거죠. 근데 요거 밖에를 하는 거, 밖에를 하기 목적이잖아요. 자, 목적어를 도치를 해. 도치를 하는 건 풀 앞으로 가는 거죠. 요 앞으로. 요 앞으로 가면 그냥 밖에 이래도 돼요. 박의 위임 이렇대요. 박의를 임이라 이렇대. 또 하나는 이 박의 도출할 경우에도 이를 앞에 붙여가지고 박의 위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박의 지를 넣었어요. 지를 넣고 위임 박의를 또는 밖에 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요거에서 지금 밖에 지 요렇게 요런 형식으로 지금 고치를 했어요. 도치하는 방법이 형식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요즘 보러 돼 있죠. 그러면 밖에 지 이렇게 돼 있죠. 그 시가 목적을 도치하기 위해서 쓰인 부치사예요. 그래서 밖 널리 사랑하다, 널리 사랑하는 것 명사로 널리 사랑하는 것을 지, 널리 사랑하는 것을 위인이라 합니다. 후단도 쉽지요. 그렇게 되면요. 자, 후단은 한번 더 볼까요? 후단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행하여서 자, 우선 이것도 먼저 봐야겠다. 의한 거 나왔었죠. 의. 의자 볼까요? 자, 요 의자 뒤에 우리가 뭐 동사 위를 한번 써볼까요? 하다. 그리고 의. 그리고 우리는 의당이 뭐뭐 해야 한다는 거지. 저희는 하다는 것이 동사잖아요. 수로 앞에 의가 있잖아. 거꾸로 얘기하면은 의자 뒤에 동사 수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보조사가 돼가지고 보조사 중에서도 당이 보조사라고 의당이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의당이 해야 한다 그랬죠. 근데 의자 뒤에 지 한 번 읽으면 그것이란 뜻이에요. 대명사 목적어가 왔어요. 그러면 이때 의는 보조사 아니고 타동사예요. 그렇죠? 무엇에 마땅하다 또는 무엇에 적합하다 이런 뜻으로 타동사가 됐어요. 마땅하다 적합하다. 자 그러면은 행하여서 아까 다시 한번 봅니다. 행하다. 행하여서 말을 잊지요. 몸하여서 행하여서 행이 행하여서 의심 행하여서 이 대명사잖아요. 목적어 그것에 적합한 것 그것에 마땅한 것 그죠? 여기 여기 A예요. 요거를 의라 부른다. 의라 한다. 비 행위 의지를 행하여서 그것에 마땅한 것, 적합한 것을 의라고 한다 이랬죠. 자, 이거를 이게 목적이죠. 행하여서 그것에 마땅한 것을 의였습니다. 자, 이걸 도출시키려는데 여러 가지 형식이 많은데 행위 의지 여기까지 원래 있던 목적이죠.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지를 넣어가지고 목적을 도출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죠? 그럼 지가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앞에 지는 그것이고 요거는 목적을 도취하기 위해서 지고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의, 의자 간절수수 의랍니다. 자, 요 지자 이쪽 구분하시겠죠? 요 앞에는 그것이란 뜻이고 요거는 목적어 도취, 목적어 도취에 쓰인 후취사. 우리나라 말로 부질할까 뭐뭐 쓸 이렇게 번역이구나. 후취사로 쓰고. 자, 그 다음 문장 212 한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썼으면은 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국지인 일국지인 그 다음에 당 그 다음 당나 당 당나지 대병 까지만 볼까요? 자, 이는 무엇으로 수단 한 나라의 사람. 사람 해도 되고 백성이란 뜻도 있어요. 이내 한 나라의 백성으로. 자, 당 한 것이 한번 볼까요? 당. 예를 들면은 당인이라면 참다는 동사예요. 그러지요. 그 수로가 당 뒤에 수로가 왔어요. 반대로 수로 앞에 당이 왔어요. 그때는 보조사. 마땅히 당연히 마땅히 뭐해야 한다. 보조사. 당 뒤 보조사. 수로가 왔어요. 그런데 당 뒤에 당대 예를 들면은 우리 적이죠. 대적하다 적 원수 적 뭐 하잖아요. 대적하사 원수의 그때는 우리 명사예요. 적한 거 적의 명사 목적으로 쓰였죠. 그럼 요거하고는 보조사가 아니고 있던 타동사 원래 갖고 있던 적의 뭐뭐에 맞서다. 이런 타동사가 됩니다. 뭐 목적 이러니까 반드시 뭐뭐을 이렇게 번역되는 건 아니에요. 뭐뭐에라고도 번역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루경이는 한번 볼까요? 아, 우선 대병하는 거 한번 봅시다. 대병. 그 병자는 있죠. 병. 요때는 군사. 지금 말하면 군인을 얘기해요. 그 대병하면은 대군, 큰 군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군사, 큰 군인 이거는 큰 대군이죠. 요거 당나라고요. 요거는 신라고 그렇죠. 락자는 이렇게 전체로 쓰고 당나라와 신라의 대군 이게 뭐예요? 명사가 두 개 이상 연결되는데 조 동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예요. 요학에서 조동사 이루어지면 절이 되고 명사절이 되는데 명사구에 이것이 뭐로 써있어요? 목적으로 써있어요. 당의 목적으로 그럼 당은 보조사가 아니고 타동사죠. 그러면 당의 타동사에다 뭐뭐을 당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뭐뭐에 대적하다 그럼 뭐뭐을 대적하다 그럼 뭐뭐에 맞서다 이런 뜻이었어요. 당나라와 신라의 대군에 맞서라. 자, 한나라의 백성으로 한나라 백성으로 일개 한나라의 백성으로 당나라와 신라의 대군에 맞서라. 자, 맞서라. 맞으니까 그러므로 맞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러므로 국가 전망
후단에 나오죠. 복가존망. 복가지존망이죠. 그렇죠? 국가의 생존과 망함세. 국가의 존망. 그 다음 미가 지야. 자, 미가는 불가하고 뜻이 같아요. 불가. 뭐 할 수 없다. 지는 알다지. 미가지 알 수 없다. 뭐를 국가 존망을 알 수 없다. 원래 지 다음 알다는 타동사 뒤에 와야 되죠. 목적어가. 근데 앞으로 갔어요. 도치 됐죠. 예. 국가의 존망을 알 수 없다. 이때 야는요?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이요? 서술문이죠. 그죠? 서술문이니까 서술 정렬사인데 어떤 의미를 줘요? 그렇습니다. 판단, 결정, 판정. 이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야를 썼죠. 예. 다음 문장이요. 분자 지학 하면요. 자, 여기 있었습니까? 자, 분자 지학. 분자지학 이때 배움이에요. 분자 학문이고 분자의 배움치. 분자의 배움은 분리적기 이랬어요. 분리. 자, 이는 이때 동사예요. 그치다, 그만두다. 그치다, 그만두니까 뭐 하지 않다죠. 하지 않다. 분리하면 하지 않다죠. 자, 분리적 면이에요. 하지 않으면 그만둔다. 하지 않으면 안 하지 말이에요. 말리하지 않았지. 자, 분자의 배움이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하지 안 하지. 그 다음에 위 위접 요 기원 자 이게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다음에 예를 들면 짓자 하는 알다라는 동사가 왔어요. 수러죠? 앞에 왔어요. 요거는 그것도 뭐예요? 보조사죠. 무슨 보조사? 아, 이것도 당의 보조사. 그럼 뜻은 어떻게 돼요? 요컨대 뭐뭐 해야 한다. 요컨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뒤에 지가 아니고 지금같이 요 뒤에 지가 아니고 요는 기는 그예요. 이거 완에 들어 완성이래. 명사예요. 그 완성하는 두 개의 명사를 명사구지요. 명사구가 목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요게 원래 뜻 요하다. 그래서 뭐 요 근데 뭐 해야 한다 아니고 그 완성을 요한다. 위 하면 그 완성을 요한다. 하면 이해하셨죠? 자, 분자 학문에서 하지 않으면은 안 왔지. 하면은 했다. 하면 그 완성을 요한다. 그래서 분자의 학문이란 것은 배우면 하지 않으면 안 왔지. 한번 한다고 마음 먹으면 끝장을 본다. 뭐 그런 뜻이죠. 의역을 하면. 예. 자, 그다음 문장요. 읽어서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이거 한번 보자. 사자. 이거 이제 사자가 나왔는데. 자, 사자 뒤에 수로가 오는 경우는요? 이제 어떤 경우냐? 이때 B가 수로예요, 그죠? 여기 A가 행위자고, A로 하여금 B 하게 하다, 그죠? A로 하여금 B 하게 하다. 또는 A에게 B 하게 하다. 이렇게 되죠. 수로. 그렇죠, 요거는 보조사죠. 이거 목적인데, 아, 그게 아니고 뒤에 동사가 있어요, 지금. 뭐 사역 보조사라고 그러죠. 그래도 뭐 하게 하다는 뜻이죠. 어? 근데 사 뒤에 명사가 왔어요. 명사에. 이때 이 명사예요, 사람이란 명사. 목적으로 써 있어요. 그만 요거 우리 뜻이 불이다죠, 불이다. 사람은 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또 사역 보조를 쓸 수 있는 경우하고 불이다는 타동사, 타동사를 쓰는 경우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문을 한번 볼게요. 존귀지 이랬죠. 존귀 사 비천 자 존하는 건요 우리가 높다 존경하다 존중하다죠 이게 이미 벌써 하면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존경하다 또 높다 이런 뜻이 있지만 존경하는 자 높은 자, 이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사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존귀하면 존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이렇게 보내나 뭐 굳이 넣어놓으면 안 헷갈려요. 자 이걸 넣으면 돼요. 이 자가 없더라도 존귀 그 자체 사람의 뜻이 있다. 우리가 현 어질 현자에서 그런 걸 봤어요, 그렇죠? 어질 현자에서. 어질자도 있지만 현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 존귀한 사람은 요건 이제 주격이에요. 존귀한 사람이